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죽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달랬고 무조건 선택하여 아가페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아버지 말씀 성경은 진리요 우리 구원의 회복의 책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고 하셨으나 게을러서 읽지도 듣지도 않고 있나이다. 그러나 내가 급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일곱 명을 보내서 선택한 사람들을 강권으로 불러 모아 이 혼란한 세상, 멸망의 세상, 불타 세상 한 시간에 다 불러 살아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야곱의 집에 큰 원죄를 새길 말씀을 다 비춰 새겨줘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원죄를 뽑아서 변화성도로 만드시고 죄와 상관없이 마귀가 없는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대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단체의 승부자가 되어서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새 일성과 불러서 보좌를 움직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말탄 용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더러워진 마음의 파체 갈아붙여서 모든 것을 다 추려내고 옥토밭을 만들어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 주느냐? 왜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고 하신 아버지여.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세상 일은 다 망가졌으니 실패자가 됐으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에 불이 붙어서 살든지 죽든지 다시 예언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14장은 똑같은 말씀인데 13장도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3장에 기호를 세우지 않습니까? 2절에 자산의 기호를 세워요. 동방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영육간의 자산입니다. 붉은 산입니다. 마귀가 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실 때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꾸 돈에 끌려갑니다. 돈의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부족이 많으니까 구약을 들어 보여주면서 고레스를 좀 보라고 고레스가 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고레스는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들었었어요. 베사산 목 자르고 스룹바벨 돌려보내고 그것이 역사서 에스라 7장 아닙니까?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라 했어요. 점 찍었어요. 메대 사람, 메대 파사입니다. 일곱 머리 가운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대 파사 네 번째 나라요.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누군데요? 바벨론을. 그렇게 바벨론 70년 끝나면은 강대국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메대 파사 시대, 그 고레스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5장, 29장 구약 때에 70년을 연대를 정했는데 그 연대가 되면은 베사산 목 잘라지고 숨어있던 고레스가 동방 독수리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 거울인데 우리 제단은 스가랴 1장 12절에 일본에게 집합해다가 억울함 당하고
임시해방받았지만은 진리해방은 1905년에서 1975년까지 7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학교 세워라 예언하고 여기까지 43년 왔습니다. 그러면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하는 사람은 사성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맞고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초막질에 가면요 완전히 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니 다니엘 2장같이 공주의 뜬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바벨론은 없어지고 동방시대인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구원은 율법 행함으로 못하니 법을 바꿔서요 성령의 법으로 긍휼자비 법으로 하나님이 왜 못 지키는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지켜주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 만드신 하나님이 보기 좋다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있다 그게 둘째 아담 예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구약 때도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 지금 이민을 갑니다. 70명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400년을 그 종살고 나오는데 홍해 건너와서 둘로 나눠줍니다. 약속 땅 가나안에 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0세 미만이고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폐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 이 세상 애굽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적 애굽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이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영적 애굽이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 방법은. 사람의 칠대 법은 못 지켜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육신이 죄 덩어리입니다.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해요. 그래서 인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도장을 건세를 주고 머리돌 다림줄 주고 일곱 명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하나님이 쓰면은 왕권이고 마귀가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구약 때도 강야에서 다 버리고 두 명만 남았어요. 다시 택했어요. 그 다음에 왕국시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부어줬어요. 다윗의 집에. 그런데 마귀를 못 느끼고 또 부패 타락해서 또 아수르 바벨론에게 430년 잡혀가 썩었어요. 그래서 다시 택해서 스룹바벨 돌아왔어요. 그와 같이 오늘 신약 2000년 역사도 갈릴리 큰 빛이 비쳐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됐는데 시험의 때가 돼서 이사야 51장 17절 예루살렘이 분노잔맛을 취했어요. 지금 그게 계시록 9장인데 58년 3월부터 거짓 평화에 다 따라가서 평화공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택해야 돼요. 동방 역사를 인을 쳐서 그 13만 4천 나오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네 가지는 네 가지. 이 고토는 세 번째 고토요. 세 번째 천국이요. 첫 번째 천국은 마음의 천국. 두 번째는 입맞으면 몸의 천국. 세 번째는 땅에서 천년 천국. 그 다음에 마치면 네 번째 무궁 천국. 고토는 에덴 동산이 고토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가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에서 봤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얘는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고향이요. 고토. 연고지. 고토는 연고지입니다. 출발점. 그 고토에 가서 천년을 살아요. 자, 나그네 된 자가 나그네 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영적 야곱이 부패돼서 못 써요. 거기서 인마리자 뽑아내고 그 나머지는 버리고 그 나머지는 이방에 붙여서 소련의 밥이 되고 수정통치에 이방인들 데려와요. 동서에서부터.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요. 자, 은혜 때도 우리는 과거 이방이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가입돼서 영적 이스라엘 되는데
또 축량 못 받고 버리면은 영혼은 구원 받아놨지만은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하얗게는 죽으면 복이에요. 하나님 빠지면 부득불 천년 주옥 갔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순종했나 안 했나. 그래서 그들 간이라 판다. 그 야곱의 본부는 스룹바벨 재단인데 영적 이스라엘이 버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나그네 된자 이방에 가서 옷을 바꿔 입혀요. 야 너희들 옷이 틀렸다. 흰옷을 입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 강제로 불러들여서 연합을 시키고 2절 민족들이 자, 이 기독교는 세계 구원이지 유대민족 구원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방은 볼일 없대. 별 볼일 없대.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잖아. 그 하나님이 이방으로 가셨다니까. 마태 8장 11절 12절에. 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본토가 고토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그 주인공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다윗의 왕국의 마지막 총리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지. 죽어도 믿어? 그게 성경적이야. 성경적이라니까요. 그 스룹바벨 아니면요. 거기 머릿돌 다른 줄 있으니까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머릿돌이죠? 은혜진에 무슨 돌이요? 버림돌. 한 분뿐이요? 두 분이요? 한 분. 그 멸시 침례 받았지요? 성경들 울며 갔지요? 그 여러분도 울고 갑니까? 지금 웃고 갑니까?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슬퍼요. 싫은 시간이요. 잠시 버리다 했죠? 몇장몇 절.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동거에 사느냐? 아, 어제 했잖아, 어제. 몇장몇 절. 이사야. 옳지. 몇 절. 옳지. 맞췄다.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가 큰 긍휼로 모으겠다 해요. 그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거 왜 버립니까? 말안 들으니까 어떻게 배야 돼. 여러분 말안 듣죠? 고집불통이요. 고집불통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일 불 받아 대도 오늘 할게 해야 된다니까. 예? 노아는 그렇지 않아서요. 물 받아 될 때에 사는 방법이 방주요, 방주. 방주 지었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 뭐 했어요? 땅 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물에 폭 빠져 죽었다. 따라합시다. 고고 싸다. 지금도 똑같어. 구의사 재단에 일안 하면 다 죽을 일이요. 불타 죽어. 고고 싸다, 이게. 그 성경은 어느 시든지 회복책입니다. 아브라함의 400년 애굽에 갔다 나오는 회복이요. 다윗왕국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아스르 바벨론 갔다 오는 것이 스룹바벨 회복이요. 예수님이 말라기 1장에 성전 문 닫고 400년 후에 와서 회개하라 총기가 왔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모았어. 이방인들 불러서. 근데 시험의 때에 나팔 시대에 다섯째 나팔에 다 떨어졌어요. 응? 자, 넷째 나팔까지는 땅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공산당이 나와서 기득권 다 잡아먹었어.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나팔 4개 불었어요. 1억 3천이 죽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 부자들이요. 노숙자 가난병에는 안 죽어요. 왜요? 부자들 뺏어다 나눠줘서 그게 포퓰리즘이요. 민중민주주의 알아요? 부자 걸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공산당 정치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 사상 가지고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안 죽어요. 한 달에 한 40만 주지? 기초생활 그게 그거요. 그 부자 돈이라니까요. 내돈 아니요. 뺏어다 주는 거요. 그래서 골고루 산다는 그게 공산당 세상이요.
대통령 두 명 있죠? 좌파 대통령. 그걸 만든 거예요, 법을. 그거 안 됐다면요. 정말 거지 많아, 거지. 어떤 먹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그건 앉아서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누워 자도 50만 사실 나오잖아. 응? 그게 무슨 주의냐? 공산주의요. 예? 모르고 살았어요? 몰랐어? 응, 알고, 부채 잃어가지고 받지 말고, 내가 내 대로 혼자 살아봐, 한번. 돈 벌어서. 못 살겠으면 죽어야지. 간단해. 육체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얻어먹다, 얻어먹을 힘도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940을 갖는 거지. 죽고 간, 육체가 죽었다고요. 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이 마지막 기회에, 야곱의 회복의 때에 동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을 상속해서 기업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기준이 기준 그 기준에 붙어야 돼 가서 연합해야 돼. 그래서 1절 2절 연합입니다. 누가 기준이요? 이스라엘의 기준이요. 그래서 다윗왕국이 무너졌는데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 붓는데 마귀가 더 강해. 예?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졌죠. 그래서 시편 책이 나왔어요. 회개 책이요. 예? 그런데 고난의 책이요. 쫓겨났어요. 처갓집에 쫓겨나가지고 지붕에 참새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서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 저들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나라 바벨론에까 끌려가 종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때가 되니까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켜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그렇게 왕권은 왕권이에요. 왕권을 따라가면 노비요. 노비는 뭐요? 종족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이 돼 왕이 아니고, 지금 왕권 뽑는 5개월 기간이요. 자, 5개월 가면 왕권이 다 나와요. 지금 5개월 앞에,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실현식인데, 그러면 종족도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와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그렇게 야곱은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 떼들이 막 괴롭혀,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정치적으로. 오늘 공상정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 울고 있어요. 철의장막 속에서 줄인 양 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래. 지금 공상권에서 교인들이 숨어 있어요. 마음대로 성가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라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로잡던 자에게 사로잡히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바꿔줬어요. 야곱 회복돼서요. 전에는 일곱 머리가 교회를 짓밟았는데 일곱 머리 두드려 잡으니 이스라엘 회복돼서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악의 몽둥이를 꺾어버린다. 그게 일곱 머리 열부를 유다를 치고는 한국을 치고는 꺾어버린다.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 날. 그리고 뭘 주느냐? 안식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는 야곱입니다. 슬픔과 공고와 지금 슬픔 공고요. 영락 없이 짓밟혀야 돼요. 욕먹고 쓰러지고 누명 쓰고 죄 짓고. 예? 여러분 죄 아무나 못 져요. 사명자만 죄를 짓는 거요. 그 미가 7장 9절에 먹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때린다. 신언한다. 매를 다 맞으면은 내가 원수를 바로 바른다. 그게 모략적인 역사예요.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포로 살아서 70년 유다는 이스라엘은 390년 아수르 포로 살았어요. 그럼 에스겔 37장 15절에 막대기 두 개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에스겔 보고 야 너 막대기 두 개 만들어. 예예예 예, 예. 한 막대기는 유다라고 써. 유다 써. 이쪽에는 에브라임 써. 그 붙여 묶어. 그래 두 개가 하나 된다는 거죠. 열두 지파 모이는 건데 5개월에. 그러면 목자는 누구냐? 또 왕은 누구냐 할 때 너희 왕은 다윗이다 그랬어요. 예?
에스겔이가 살다가 다윗이 죽은 지 400년 후요. 예? 그런데 죽은 다윗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안 죽은 다윗이 있다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게. 이 성경이 전부 예수의 관계입니다. 예수가 회복시킨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입법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심판자다. 예수님이 바로 내 신랑이다. 교회 머리다. 예수님이 세계를 통일한다. 계시록 몇 장 몇 절? 옳지! 머리 좋구만 그래. 다 일곱째 나팔 보면은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돼. 그게 11장 15절이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많이 알아 그래도. 이거 집사람도 몰랐지? 11장 15절 몰랐지? 놀라는 가서 안 보니까. 알면 대답해. 그게 이제 무장되는 거요. 한번 딱 찍으면요. 안 잊어버려. 자, 그럼 지금 나팔 몇 개 불었어요? 5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요. 여기서 알맹이 못 되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출세했든 못했든, 거지가 됐든, 5개 나팔 하나 입 맞고 나야 된다니까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좌에서 왔지요? 30년 버렸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거지촌에서. 예? 부자가 아니요. 그렇게 유태인들이 나다나엘이가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너 메시아 만났어? 만났다니까. 어디야? 나사렛. 에이고 거기는 왕이 안 나지. 거지촌에서. 적어도 예수가 오려면은 예루살렘 부자 집에서 뭐 대제사장 아들로 어떤 죄리지 그 목수 아들로 그 예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내가 봤으니 니도 가보자.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는 와봐. 따라합시다. 와봐. 와보러 간다. 안 가면 안 되잖아.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래. 안 되지만은 가봤어.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저기 저 사람 보세요. 어디요? 저쪽에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예수 인정했어요.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 맞지? 거짓말 아니야? 변덕쟁이 아니야? 참 이스라엘은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그게 참이야. 그게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저는 초면인데, 언제 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너는 나 오늘 처음 보지. 나는 너희 집에 갔다 와서 네가 너희 집 앞에 무화과나무 있지?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 감나무 같아. 집집마다 다 있어. 거기서 기도했지. 나 만나려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맞습니다. 당신이 예수 맞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서 이제. 빌립이 전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보고 뭐 동방 역사 뭐 동방 독수리 고려에서 이렇게 할 때, 어딘데? 장로교육 하면 믿어, 장로교육 하면. 세일교육 하면 안 믿어. 와봐. 그게 할 말이야. 와봐. 그, 전도 다 했어. 안 오면 네 책임이고, 오면 네가 구원받는 거요. 그럼 크게 해봐. 와봐라. 그러면 그 말이 나쁘니까,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그렇게 그래야 안 맞아. 와봐 하면 반발한다고 두드리마셔. 와, 보세요. 이렇게 이래. 예? 자, 안식을 주신 날에는요,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안식이 없을 나라는 바벨이요. 바벨만 무너지면 안식이요. 바벨탑을 쌓는 자, 대고 보니, 허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화가 온다. 맞죠? 우리는 그런 기도도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나자야 받아서 붙드세요. 붙드세요. 성가내로입니다. 그래서 받았었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조작이 아니에요.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건 계시록 17장부터 좀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이 무슨 복음 나가요? 영원한 복음. 그때 어떤 놈이 무너져? 바벨론이 무너져. 70년 만에. 예? 그래서 바벨이 누구냐? 17장, 18장에 일곱 머리 짐승 음녀들이다.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생각밖에 박살났거든요. 그럼 다니엘 5장에 베사살 왕이 술 먹다가 죽었지요. 그때 누가 목을 잘랐어요? 예? 고레스가. 이거 성경적이에요. 고레스 뭐 감정이 있어요? 하나의 명령이요. 우리 75년도 소련이 목 잘렸어요. 7월 15일에 초막절이요. 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누가 꺾었어? 여호와가. 에덴 동산 여호와가 만들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고토를. 황무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다시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돼. 거기 세안을 했다니요. 그들이 분대여 여러 민족을 치대치기를 맞이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편안하고 정온하니, 이제 용이 잡혔어. 바벨론이 없어졌어. 바벨 교회가 이방 우상이 없어졌어요. 절간도 없어졌어요.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향나무 네바논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쳐요. 솔로몬 성전의 나무가 백향목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좋아해. 아이고 저놈들 우리 잡아가서 죽였는데 성경들은 70년 만에 망했구나 그 말이에요.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이제 끝났다. 공산당이 끝났어요. 이제 체제하고 올 때에 소련 군대가 대한민국 들어요. 몽골, 중국, 북한을 거쳐서 그 이사 36장, 7장, 8장인데 하룻밤에 송장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고려세 시대요. 다시 연 시대요. 잠깐 짧은 시간에 5개월 때. 그 노아 방주 수십 년 지었지만요. 5달만 썼어요. 5달만 무리에 떴지요. 그 전에도 후에도 쓸 필요가 없어요. 5개월만 쓰면 돼. 알아들으신 분 말인지? 우리가 여기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쫓겨나고 미움받고 욕먹다가 5개월 항신과 싸울 때 그때 인이 나가는 거예요. 인이 하나님 철저한 거였어요. 아, 그 귀한 철저한 것을 5개월 쓰고 그만하냐. 더할거 없다고 노아 때로 갔다는 거예요. 노아 때에 된것 같이 지금도 되리. 예? 준비하라. 노아 때가 된다. 9절.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때 지옥 간대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오물 영접하되 지옥의 붉은 용이 말이요. 지옥의 대장인데. 야, 너 빨리 와. 너 일곱째지? 야, 너그 형 애굽도 왔다. 바로왕도 왔고 아수르도 왔고 다 왔는데 네가 마지막이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지옥 갈까 싶어요. 지옥감이야, 지옥감.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강대국 힘이 세잖아요.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먼저 간 놈들이 지옥에 먼저 간 놈들이 공산당이 마지막 오니까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 땅에서는 왕이지. 그 홀딱 망했다야. 나도 땅에서 망했지. 에집트 왕이. 내가 400년 돼서 지옥 왔다. 너는 몇년 만에 만나냐? 형님, 나는 70년만 70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두번 잡혀가야 돼요. 400년 유월절, 70년 초막절 왔다 갔다. 애굽은 남방, 바벨론은 북방. 맞아요? 두 번이에요.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여러분 세상에 마귀 영화는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 공산당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악당들 똑같이 가야 돼요 어디로 지옥으로. 거기 뭐, 그 이부자리가 뭐냐? 요즘 밤에 이불 덮으세요. 감기 들려. 초가을인데 날씨가 쌀쌀해. 뭐라도 키세요.
관계되면 안 되니까. 근데 지옥은 거기 없어. 보자도 없고, 이보자도 없고, 누가 딱 있어. 지렁이 구더기. 구더기, 뭐, 구더기 이불 덮고자. 예? 그 보세요.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요. 그럼 여덟 개가 뭐요? 침상이, 구더기 침상이요. 거기 잠이 올까요? 잠 잘 자게 계시니까? 어? 야, 너 낙가망치 들고 이스라엘 때리고 몽둥이가 잠 잘 자게 했냐고요. 근데 야곱은 죽어도 편한 데 가는데 자기 침상에 편히 쉬는데 몇 장 몇 절? 어? 그 생각 안 나? 아, 우리 갈치도 몰라? 낙원에? 57장? 1절, 2절. 57장이야. 거기 우리 아브라함과 가 있어. 응? 아담과 가 있다니까, 지금. 예수 공로로 자기 침상에 편히 쉬어. 그 사후의 사건이고, 여기 바벨론은 사후에 어디 가느냐? 음부 가가지고, 구더기 깔고 지렁이를 덮는다. 구더기 봤어요? 응, 구더기 많어. 네 안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여기가 지옥이요. 이 세상 무덤이 아니고요. 지옥이요. 이걸 아는 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세상 떠나서 지금 땅속에 구더기 여덟 개 깔고 지렁이 입을 덮었대. 그래 보더라니까요. 모르니까. 이 사실 모르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이 이것인데 그럼 그 죽은 집사가 바벨론 집사야? 아니잖아. 모르니까 허설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12절부터. 바벨론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은 자세히 따져요. 족보를 따져요. 응? 너 아침아들 계명성이요. 바벨론이 아침에 계명성이야. 계명성이 뭐요? 강명성이거든. 새벽별 골드스타야.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정권을 잡았던 일곱 머리 열 뿔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진 타락이요. 그 계시록 5장에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부을 때 큰 별이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게 타락했다 이게. 정치 지도자가 타락해서 성경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공상적인 정권이요. 너 열국으로 푼 자요. 그 나팔 네 개 불 때 땅 3분의 1 얻고 다섯 번째 세 개를 얻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아마겟돈 가면은 예수님 악을 제하려고 악당들이 666인데 이거 전부 지옥에 보내 산채를 지옥 불못해. 그 계시로 19장 19절이죠. 짐승과 거리선지 잡아서 불못에 산채로 던지고 20장에 용은 어떻게 용은 무슨 사선을 묶어? 새 사선을 묶어서 천년 동안 지옥에 보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 높이라. 이 교만했죠. 뱀은 용은 교만해서 에덴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겸손하죠? 지금 대답 안 한다, 야? 겸손해야 되지. 그 우리가 겸손 못한 게 많지. 교만했지. 끄떡끄떡 하면서 내가 최고다. 남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내가 북극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북박정권입니다. 바벨론 정권. 북극지폐. 근데 이걸 갖다 못된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천사라케. 천사가 나라 있어요? 천사 나라. 천사나 어디 있어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천사가 왕이요? 북극지폐 천사가 그 나라 세워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이러면서 이게 천사 타락했다는 거야. 그 덩달아서 김일성이도요. 나는 강명성이다. 개명성이 강명성이거든요. 김정일도 나는 강명성이다. 그 마귀는 높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이용한다니까요. 그거는 여기 천사 타락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하면 심판까지 가둬둬야 돼요. 유다서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이것이 바벨론 정권은 용의 정권이요. 무신론 공산주의는 기독교 대적이요. 시대마다 맡은 베드로요. 그 마지막 때 북쪽의 나라에서 온 스탈린 정권이
후첩으로 계율로 바뀌어져가지고 온 세계를 다 속이고 있어요. 이게 영적 허감입니다. 그 허감을 뚫으려면 수르바빈이 있어야 돼요. 그 수르바빈은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이 다 밝혀지고 이루어져야 그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면비대 빠치우리로다. 예? 천사가 나라를 세우고 몸이 있고 정치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 그걸 붙이면 안 되지. 이거는 세상 나라인데 바벨론 소련인데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요. 셋째 머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일곱째 머리 소련이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기를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여기 성경 천사요? 아니죠? 사람이죠? 그런데 목사들은 이것도 못 읽어. 북쪽에 나라 세운 바벨론은 사람인데 왜 천사를 거치느냐? 하기야 마귀가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14장 에스겔 28장 두로를 보고 천사 타락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나팔지향 1917년부터 지금까지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정권은 이 땅에서 70년이면 끝난다. 70년. 그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몽둥이로서 있는데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인데 70년 되면 끝났어요. 75년도 끝난 거예요. 그 소련이 망했다는 증조가 풍년이죠? 몇 장 몇 절이요? 37장 30절 금년부터 풍년 준다. 열방의 왕들은 이 땅의 모든 왕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왕의 무덤이 있어요. 왕을 잘 모아서 후손들이. 응? 왕능이야.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참 세밀히 써놨어. 스탈린이 53년도 죽었어요. 예? 몇 년도? 응, 1953년 죽었어. 그 후임자가 홀초포가 56년도 수상이 됐는데 자기가 거짓말로 나는 평강을 할게요. 앞에 걸리는 게 스탈이 걸리는 거면 낙감하게 때려보셨거든요. 그 서방세계 되고 나는 우리 서린자와 달라 평화공존 행복이지 않 핵심은 금세고 그 다음에는 증거를 스탈린 문을 팠어요. 내린과 스탈린과 언덕에 무덤이 있는데 내린은 그냥 두고 스탈린 무덤 파가지고 바닥에를 화장시켰어요. 이게 세계 역사가 됐어요. 이야 홀초프진 사람 되는가 봐. 스탈린은 낙하망치로 죽이는데 저놈은 평화공존 할게 사람 같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크거든 그때 아이젠하워. 그래서 홀초프 초청했어요. 당신 나 친구 됐다 이제. 당신 나 따라오네. 당신 평화공존이지.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대접받았어요. 거짓말하면요. 대접받습니다. 예? 거짓말하고 거짓말 따라가면 대접받아 죽는 거요. 뱀이 하와를 초청해서 거짓말로 우리 같이 손잡 잡고. 그래서 속에 가지고 손 아까 먹였다니까. 그 꼴 좋다, 이게. 응? 무덤에 쫓겨난 사람은 스탈린 밖에 없어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얼마나 신기한 말입니까? 응? 천사가 무덤이 있어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천사를 장사 지냈어요? 천사가 언제 쫓겨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거짓말 한다니까, 장로교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이게 바벨론 심판이지, 마귀 심판이 아니에요. 영은 영체지, 육이 없어요. 바벨론은 육체가 있어요. 예? 마귀는 몸이 없다니까요. 영체지. 성령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우리는 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집에 쫓겨났다. 무덤에 쫓겨났다. 가지간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발핀 시체와 같도다. 이게 스탈린의 사후의 역사예요. 죽은 후에도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여러분 조상 무덤 있죠? 누가 무덤 파면요, 당장 법에 걸려, 남의 무덤 파가만. 응? 혹 도굴꾼들이 부자, 왕릉에, 도자기 있어, 백자, 그 패가려고 경주 같은데, 쇠고지에 가서 찔러.
제가 밑에 쫙 하면요, 파는 거야. 그럼 도자기 나와. 그럼 2억 받아 하나요. 도굴꾼들. 근데 우리 조상은 가난해서 도자기 없애게 안 찔러 와서. 그죠? 근데 스탈에는 지독한 놈이 되면 아주 무덤을 파 헤쳐버려야 돼. 그 후손이. 그 후광이 말이요.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누가 알아요? 이 목사님들은 몰랐어요. 이 그냥 제목만 말했어. 이건 회복이다. 이건 모압의 폐망이다. 그 내용은 연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하기야 뭐 수박 먹고 싶은데 밭에 먹어도 좋지. 왜 밭에 뭔 냄새나? 수박 냄새나. 그러면 한 덩이 사. 한 덩이 그 보리 한 다섯 더 줘요. 한 덩이 줘요. 옛날 비싸서요. 그 보리 갖다가 사다 놓고 그 할타 애들은 수박 할타 뭘지 모르니까. 근데 가도 쫙 잘라서 빨강심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있냐고. 이 성경은요, 수박 그닥 하면 안 되고 잘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그렇게 수르바벨 사명은 성경을 자른다. 바벨론을 자른다. 예? 세계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20절,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예? 소련에서 5천만, 중국에서 8천만, 북한에서 400만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누구 백성? 자기 백성. 근데 이제는 세계 백성 죽였어. 거짓말로 58년부터 계시, 그것이 계시록 9장에 5장 8부터, 예? 그 100년 동안 하나님 심판하는데 북방 군대 아수르 들어서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길이 뭐냐? 수르바빈이라는 게.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부터 가인에부터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국가는 교회는 영영 이름이 없어져. 이게 멸공 진리요. 너희는 그들에게 열조의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조상의 죄 그 자손 도육하기를 예비하여. 우리는 공산당 자식들 잡으러 갑니다. 용의 자식들 육자백이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용을 잡아라. 용의 새끼가 이땅 꽉 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건세를 줘. 심판 건세를 마귀 잡으라고. 당신이 만든 뱀 용이 됐으니 예수가 왕이 되어서 잡으라고. 예수가 악인을 낳았더니요 용의 새끼 잡혀가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용은 몰라서요. 야,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왕이다. 근데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를 잡아 이스라엘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니라. 어디서? 바벨론. 이게 이제 큰 바벨론이 일곱지머리 열뿔인데 소리인데 언제 끊어졌느냐? 우리 제단 세우고 8개월 만에 우리 74년 구의사에서 지대놓고 아빠 하기 전에 소련이 우리나라 왔다가 하룻밤에 송장되는 것이 이사 8장, 36장, 7장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해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터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이 멸망의 비가 원자탄 복 빗자루요. 행복의 빗자루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계시록 16장에 예수님이 예, 악을 지해버릴 때 하늘에 불비가 내려 사람이 만든 강대국의 원자탄이 터져 행복이 터져 또 땅속에 용암이 올라와 그래서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24절부터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대로 된다 했어요. 하나님 작정대로 성경대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덤벼들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신 일에 따라가야 되지 금방지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요. 된다 안 된다. 유태인들이 예수를 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잘못했다 그랬죠. 그래 망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요.
예? 인도자를 보냈다고요. 단단히 훈련시켜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베드로 바울 보내서요. 지금은 요한 시대요. 계시록 시대요. 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다 썼어 이제. 북방 군대 썼다고요. 나의 산에서 바람에 발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이거 아수르는 열 지파 잡아갔잖아요. 그 당시에. 예? 세 번 잡아갔죠. 그 390년 불이 먹었어. 구약을 보여줬어요. 그 지금 여기 예언서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는 다 일곱째 머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 막대기가 됐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이게 회복이요. 육적으로 막 잡아다 죽이고, 영적으로 죄짓게 하고, 마귀가 별짓다 했는데, 스룹바벨 인이 나타나니 흑암이 싹 물러가고 또 야곱의 집에는 이 사실 여러분 읽었죠? 나는 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죠? 그 읽고 들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원죄를 싹 없애준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요. 하나님이야 너 세일을 해 하게 못합니다. 세일을 고해 못 고합니다. 죄 짓지 마.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맞습니까? 죄 안 짓고 못 살죠? 그 왜 죄 지었습니까? 그 몸이 그런 몸이 돼버렸어요, 죄의 몸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없어. 야, 읽어라. 난 맨날 강단 읽어. 여러분, 안 읽잖아. 듣잖아요, 지금. 그 귀가 밝아진다니까요. 그 난 눈이 밝게 읽어. 들으면은, 그 다음에 초막절은 내가 싹, 하루에 죄까지 지어준다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새 시대 간다면요, 에베레드 산 갔다 오면 보낸 타고 이제 못 가요. 에베레드 산, 응? 아히말리아 에베레드 산이 얼마 높은데 사람보다 다 죽어요, 못 가요. 우리나라 사람 몇 번 갔다 왔지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얼음 빙산인데 어디 갑니까? 장비도 없는데. 근데 그래 안 치고, 그냥 앉아서 들어. 내가 데려갈 테니까 이렇게 쉽게 했다, 쉽게. 그 사람들은 너무 쉬운 것도 안 믿어요, 응? 너무 쉬운 건 안 믿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 구원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인데 당신 백성을 고생시키세요. 죄를 짓으니까 죄값으로 고난받았지만 이왕 줄 구원인데 그 힘들이 무엇입니까? 읽어라. 가자. 새시대 가자. 그게 쉬워요. 난 읽고 새시대 가고 여러분 듣고 가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건 일곱 명이에요. 우리 못해. 그래 26절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사야서가 모든 예언서가 바벨론 박살나고 야곱이 회복받고 새 시대 가는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 뭐 말이오? 하나님 하는데 인간이 손댈 수 있느냐? 그 41장 4절에 이 땅 만대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럼 정한대로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맞겠냐? 그 말이 이거 말이 이 말이거든요.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유다왕이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요. 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사는데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 공상당 스탈린 죽었다고 급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뱀, 용 그게 육자배기에서는요 독사 새끼 나와요 그걸 공상당에 나오는 정권들 그도 가짜 목사들 따부시시 다 독사 새끼들입니다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그 구원은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물질도 적어요 왜 남을 죽기 때문에 예수 마음 가지면 이제 자꾸 부자하거든요. 남을 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안 주지. 있으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핍핍한 자는 편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 뿌리가 근본이거든. 뱀이야. 뱀을 죽여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남방 성읍도 블레셋 예루살렘 너 블레셋이여 그 자본주의,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영기가 북방에서, 소련에서 영기가, 이게 58년도 거제 평화.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전부 거짓 정책에 넘어간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할 말 없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이 회복시키는 수르바베 시온이요. 19장의 중앙재단. 그의 백성의 공환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연기가 북방에 쏜다. 이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목사 대회가 열렸는데, 갔었대. 그, 드라는 출입문에서 안내가 안경을 다 주더래. 근데 껴보니까 색안경인데 앞이 안 보여, 캄캄해서. 그 세상 목사들은 그거 찍고 좋다고 주무시는데, 인해자는 그 안경을 갖다 줬대. 나 안 쓴다고. 어둡다고. 그래, 앞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연기가 막 밀려오는데 숨을 못 쉬겠대. 그래서 연기를 막 향해서 돌진했더니 산이 하나 나타나, 산이. 그 산을 올라갔대. 거기 연기 없고. 산 꼭대기 가니까 어떤 노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자 울고 있더래. 그래, 인해자가 딱 들어가니까 그 노인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이거 왔느냐? 말도 마세요. 저 산 밑에는 연기가 꽉 찼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보여? 감람나무가 보여. 근데 감람나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라나. 착, 착, 착. 이 자라는 거예요. 너 뭐 봤느냐? 감람나무요. 잘 봤다. 네가 그걸 해야 된다. 그건 환상을 봤단 말이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못 들었죠? 그 내가 전해줍니다. 그러다 그렇게 봤어요. 연기 올 때는 감람나무 역사다. 그게 시원했단 말이요. 그만 좀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거짓대에서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진리의 신신고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셨나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시고 강건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이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보좌 앞 일곱 명이 와서 우리를 고쳐서 보좌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